저희는 지금 홍대에 있는 한 북카페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왜 여기에 와 있냐고요? 다름 아닌 진중권, 이준석, 김남훈, 조주희, 그리고 김홍희 씨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다섯 분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희를 한번 따라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홍희 관장님께서 생각하는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의 자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투표하거나 자신을 지지한 사람,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을 투표하거나 지지한 사람 외에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융합해서 갈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 좀 아우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근데 최우선 과제는 저는 외교 안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경제도 좋고 복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지. 지금 한국은 지리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굉장히 그다지 이렇게 안정된 국가는 아니에요. 지금 뭐 미국과 중국과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정세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리더로서 우리나라를 그 파워게임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드라이버? 그러니까 운전을 잘할 수 있는 분? 저는 비전 제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가 미래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각을 제시하는 건가요? 방향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부에도 보면은 문제들이 많은데 내부에 있는 문제는 화합의 문제거든요. 결국 보면은 예전같이 정치가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놓는다기보다는 정치는 시민들이 앞서 나가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패러다임 전환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된다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번 선거에서 싸운 상대 후보와 그 후보의 지지층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결국에 생각이 다른 사람이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 비슷비슷한 숫자로 살고 있어요. 그들이 마치 죽여 없애버려야 할 적이 아니라 정말 생각이 다른 같은 우리나라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포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대한민국 선거의 희망과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선거란 것이 일단은 시작이 되면은 상대방을 너무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일정 부분의 어떤 네거티브 공격이라는 것은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후보 자체 같은 어떤 존엄까지도 공격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니까 일정 수준을 지키는 그런 어떤 수준 높은 어떤 공방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좀 내일이 확실한 그것을 뭔가 보여주는 희망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내일이. 지금 대학생도 그렇고 젊은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또래의 나이 든 사람들도 내일이 불분명하다는 거거든요. 그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대통령, 그런 정책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할 때마다 희망에 가득 찼다가 1년 지나면 실망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고 당선되신 분도 공약, 국민들한테는 약속이잖아요. 안 지키시고요. 나는 반대자다 하더라도 포용할 줄 아셔야 될 것 같고, 국민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 이상 지지해 주는 것이 우리의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죠. 그 대선 후보 세 분은 충분히 검증을 거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경험과 이런 결과 들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희망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제가 있다면 그거를 빨리 극복을 하려면 국민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떠한 방향이고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전략을 써서 혹은 이런 정책을 써서 가겠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딱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그걸 보고 나하고 맞으면 혹은 뭐 내가 동의를 하면 그분을 나는 이 사람 쪽으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제시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있다면 빨리
빨리 본인의 색상을 드러내고 노선을 정하는 게 저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대한민국 선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시민들의 의식으로 보면 가장 진보한 선거일 거예요. 진짜 SNS가 이렇게 선거에 깊숙이 침투해 있고 그렇다고 많은 의견이 오가고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면서 각자 뭐 모든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를 잘 발전시켜가지고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은 SNS가 잘 활용되는 건 좋지만은 뭐 남에 대한 뭐 그 SNS가 다른 사람을 지지해야 되는 이유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전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의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그런 장점 중에 하나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바른 문화를 확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미래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모두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랫동안 정치인들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 당선이 되신다면 본인이 내건 공약, 약속 이런 것들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지금 정치에 대해서 실물나 있는 국민들을 조금 더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하겠다고 했던 거에 대한 책임은 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과제를 떠받으셨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큽니다. 잘 해주실 거라 믿고요. 이제까지 실패하셨던 받는 기사 속에서 실패 반복하지 마시고요. 많지 않아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통령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참 저도 정치에 참여를 해봤지만은 제가 느끼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꼭 해결해 줄 수 있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꼭 제가 하는 말에 또는 저 우리 국민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가지고 어떤 누구도 소외받지 않았다는 느낌이 우선 들도록 각자의 문제는 또 각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테지만은 적어도 정치권이 날 버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꼭 이렇게 겸허한 자세로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시고 또 내일이 좀 확실하고 희망이 가득 차서 이렇게 국민들이 팟빠스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희망찬 발걸음을 걷게 해주는 그런 대통령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을 할 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정말 당신은 명예롭게 대통령직에서 퇴직할 수 있을 거예요.